성악 가요 맞다. 자, 오늘 모네님 평상시처럼 예. 당연히 40분 지각을 하셨고요. 55분 지각했죠. 형님, 후드 쿠키와 노래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너무 단순한 질문이라서 사실은. 야, 그럼 코 큰 사람은 콧바람이 더 많이 나오냐? 아니죠, 폐가 큰 사람. 많이 나오겠지. 네. 후드쿠기와 노래는 어떤 상관이 있냐? 이게 사실은 성문의 길이랑 이제 후드쿠기가 어느 정도 성종의 영향을 몇십 프로 정도는 끼쳐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사실 이제 성종을 못 밝혔단 말이야. 왜냐면은 그 사람의 물 먹는 습관, 생활 환경, 말버릇 이런 걸 막 측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이를 먹었더니 또 바뀌고, 그래서 결국에 끝끝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음역대에 대한 성종 말고 이제 성종이 원래 톤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역사적으로 결국에 다시 톤으로 돌아가기는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음역대 외에는. 왜냐면 과학적으로 못 밝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체적인 걸 해서 너무나도 달라. 밝혀보려 그랬는데 너무 달라. 성문의 길이가 짧은 사람이, 성대가 큰 사람이 있고, 근데 몸의 부피도 있고 이제 거기에 근육량의 영향도 있고 그래갖고 너무 이제 많아. 네,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음역대로 이렇게 좀 측정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피스 악기, 피스, 트럼펫, 튜바, 바리톤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 나가는 구멍의 크기와 관의 크기 때문에 소리가 이제 좀 두께가 정해지잖아요. 뿌뿌뿌뿌 빠빠빠빠 뿌뿌뿌뿌. 그죠 그죠. 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 원래 이거 안 누르고 그래. 아저씨, 니네 군대 안 갔다 온 티 나는구나. 빠빠빠빠빠빠. 제가 한 건 이게 먼저 나와야지. 제가 한 건 애국가죠. 어 그래? 맞아. 애국가였어?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갑자기 캐롤? 아니 원래 그렇게 치고.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너 맨날 애국가. 아니야 이거. 아니 내가 트럼펫을 불 줄 알아요. 불 줄 안다고? 또 이것도 다음 컨텐츠 얘기하려고. 진짜 불 줄 알아. 불 줄 안다고. 아 진짜로. 저 트럼펫 진짜 잘 불어요. 피스 빼고도 불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불어요. 야, 그 매직풍선 이거처럼. 그거처럼 불어요. 나 매직풍선 불 줄 안다. 이제? 이제 배웠어. 트럼펫도 그렇게 불고 이제 튜바는 이제 더 좀 편한데 이제 호흡이 많이 들어가죠. 튜바는 우가 들어가죠. 뭐라고요? 사실 튜바는 안 불어요. 도베르만. 로트와일로. 이거랑 또 이제 질문이 좀 겹치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미성 발성이 있나요? 위성 발성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성은 이제 사실 일단 있다고 보는데 있죠. 그치? 왜냐면은 사실 김경호님 같은 경우가 위성이라서 소리를 앞쪽으로 밀어서 불렀더니 아스케르가 걸려가지고 소리가 났으니까 이제 미성을 굳이 이제 성문의 길이로만 보자면은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 남자나 여자나 이제 성문의 길이가 이제 비슷해요. 몇 밀리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차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남자는 이제 후두가 자라다가 더 자랄 데가 없어서 휘어지죠. 변형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여자와 비슷하게 17mm, 18mm까지 자란 남자들이 미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성의 장점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빠사조가 없죠. 그냥 빠사조죠. 맞아, 그냥 통과해버리죠. 왜냐면은 초등학생 애들이 소리를 냈을 때 그냥 저음부터 고음까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대다수 그래요.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여자 같은 경우 이제 폐경기가 왔다. 그럼 목에 이제 섬유질이 붙어서 이제 그때부터 삑사리가 생기고 가성의 이제 음역대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성문의 길이로만 보기도 그렇고 이제 목에 있는 근육의 상태로만 보기도 그렇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미성의 발성이 있는가라고 말하면은 초등학생의 목 상태, 초등학생 같은 그런 톤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미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누가 잘하나 라는 프로그램. 동요 부르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 그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 다 비슷해. 그죠. 비슷하죠. 그게 미성이지 않나. 그죠. 성아 가요 메탈.